안녕하세요, 혜지입니다. 자, 오늘은 피딩으로 시간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. 여러분들, 이 피딩으로 게임 자체가 이 바다 속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바다 바깥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. 오늘은 이 피딩으로 세계의 끝을 넘어 신세계로 한번 가볼 겁니다. 오케이, 그렇다면 오늘 이 펭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합시다. Let's go. 이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빙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. 제가 이 펭귄을 좀 플레이하다 보니까 문득 좀 세상이 궁금해지더라고요. 이 펭귄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꿈 한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. 다른 친구들은 이 바다 밑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기 바빴지만 이 녀석에게는 이 세상 너머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?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. 이 세상의 바깥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꿈을 갖게 되었죠. 이 펭귄 친구에게는 이 피딩으로 세상조차 굉장히 좁게 느껴졌습니다. 친구들은 바다 밑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사냥할 때 이 녀석은 이 피딩으로 세상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으쌰 으쌰,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넘어가는 거야. 과연 이곳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? 할 수 있다! 넘어가자! 역시나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.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없어. 체력을 단련해야 돼. 펭귄은 다시 한번 성장을 하기 위해 사이타마 훈련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달리기 속도를 늘리기 위해 매일매일 10km 빙판 달리기. 딸랄랄랄랄랄라. 강력한 힘을 위한 부리 공격 100회. 이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. 스쿼트 매일 100회. 힘이 차오른다. 굉장히 힘이 조금 세진 듯한 느낌을 받은 펭귄이었어요. 이 높은 곳을 넘어가기 위해 각을 보기 시작합니다. 다시 한번 도전한다. 한 번에 풀스피드로 어택 달려! 힘들어. 이렇게 해서는 아직 모자라. 이 정도 파워는 모자라. 좀 더 커져야 돼! 펭귄 멈춘 와! 일단은 덩치를 키워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. 두둥. 좋아, 이 정도면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? 그렇게 높게만 느껴졌던 벽이 이제는 넘을 수 있는 벽으로 인식되기 시작됐어요. 이제는 거의 바다의 지배자의 포스를 뿜어내는 펭귄이었어요. 자,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을 도전해봅니다. 매일매일 도전하다 보면은 나도 언젠간 저 벽을 올라설 수 있을 거야. 한층 더 높은 벽을 발견한 펭귄이었습니다. 올라간다! 야! 뭐야? 아예 올라가지지가 않잖아! 그전보다 훨씬 더 커진 펭귄이었지만 거의 오를 수 없는 벽을 마주하고서는 좌절을 느꼈습니다. 결국엔 난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없는 건가? 하지만 펭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. 이 길이 안 된다면 다른 길을 노려야지! 와우! 결국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도전했던 그 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예전에는 정말 높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왠지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. 도전! 아! 아! 강력한 부리로 버텨! 발로 버텨야 돼. 역시나 사이타마 훈련법으로 엄청난 하체를 단련을 해서 버티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펭귄이었어요. 조금만 더. 이제 반 정도 올라와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나는 새로운 세계, 신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. 거의 다 왔어요. 마지막에 돼서 힘이 조금 빠져버린 펭귄이었습니다. 좀만 더 버티자. 할 수 있다! 그리고 이 펭귄은 이 바다 넘어 새로운 세계를 보자마자 이 엄청난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. 넋을 잃은 게 아니라 의식을 잃어버렸네요. 와, 이거 대박이네. 야, 저기 보이세요? 제 고기 떠다니는 거? 좋아.
야, 근데 이 벽을 넘어가면 그냥 죽어버리네요. 와, 이 벽을 올라갈 수 있을 줄이야. 이 바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네요. 올라가자. 아, 우와, 오케이, 좀만 더, 거의 다 왔어. 이 벽 넘어 있는 과연 자, 오, 자, 이곳이 바로 피드앤그로운 세상의 끝입니다, 여러분. 아무것도 없어요. 망망대해 그 자체입니다. 와, 그리고 이곳에 넘어가면 그냥 다 죽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피드앤그로 펭귄으로 피드앤그로 세상의 끝을 한번 가봤습니다. 야, 이거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건데 이거 진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이 바깥에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이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바로 이렇게 고기로 변하게 되더라고요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피드앤그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!